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결승전.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5의 결승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지금 현재 그 영화에서 배우 겸 무술 감독으로 네. 영화 작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지방에 있다가 올라와서 조금 리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창희 선생님 좀 많이 기다렸나요? 예, 조금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로? 예, 아, 리뷰를 빨리 하고 싶었어요? 예, 영상을 네. 미리 봤는데 네. 예. 아, 기다려야지 입이 좀 근질근질인지. 예. 자,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 예,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타이틀은 이제 언제 봐도 예. 예. 자, 타이틀이 흐르고 있죠. 아, 예, 결승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제일 무술대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네, 시작이 되는데 우리 창희 선생 그 절권도 하고 네. 하기 전에 네. 극진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네. 잠깐 그 저거 있었잖아요. 틈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때 몇 분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 예, 그 정도 네. 쉬고 네. 바로 결승전. 네. 그때 좀 어땠어요? 바로 결승전 한다고 했을 때. 좀만 더 쉬게 시간을 주시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부담도 되고. 이제 극진하고 경기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예. 네, 좀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예. 그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일정이 네.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네, 조금 충분히 휴식을 예. 못 취하고 바로 결승전에 들어간 부분은 조금 아쉽다. 예. 네. 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예. 네. 아, 이제 제이슨이 서부님이 그 결승에서 네.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역시 한 번도 또 이렇게 네. 옷걸음을 딱 내줘야. 아, 이 옷걸음 낼 때 무슨 생각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매주시니까 좀 다르다. 네. 자, 이제 절권도가 미리 입장을 네. 해서 준비를 하고. 네. 어, 절권도 인사. 네.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탐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우리 이제 TK 파이터 최창희 선생이 아주 비장하게 네. 네, 입장을 딱 하고 있죠. 네, 사실 요거는 주문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최면 네. 그죠? 우리는 정말 훈련을 이걸 대비해서 훈련을 열심히 네.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창희 선생의 실력을 믿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결승전 경기가 네.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요거는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글러브 터치를 하고,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네. 경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후황이 울렸고, 네. 자, 요 때, 오, 네네. 지금 이제 그 제일 좀 우리가 그 연습할 때도 네. 제가 얘기했었던 게 절권도가 이제 위아래 흔드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밑에 주고 앞손으로 때리는 거. 네, 그거를 충분히 그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네, 거기에 바로 당했죠. 네. 아, 역시 절권도가 네. 이 앞손 앞발이 주손 주발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네, 경기가 흐르는데, 아, 네네. 오, 하이킥 좋았는데, 흘렀죠. 네. 아, 좌우로 흔들고, 아,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펀치로 뒤로 밀리는 결과가 가져왔고, 어이, 좋았어요. 자, 근데 지금도 보면, 어, 지금, 예. 하이킥이 아주 정타로 잘 들어갔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극진하고 반대로. 네. 예. 제가 먼저. 네. 아주 정타가 잘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창희 선생이. 네. 거의 지금 앞손을 못 쓰고 네. 지금 뒷손 카운터로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왜 얘기했죠? 극진이랑 1회전을 하다가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고개 조금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왼손을 좀 쓰기가 조금 네. 네. 그때 이제 그걸 안 나왔는데 우리 이제 극진하고 경기 끝나고 네. 선수 대기실에서 네 맞습니다. 창희 선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 선생님 허리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밖에 틀면 안 돼, 옆에 틀면 안 돼.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게 근육 쪽을 예. 강하게 타격을 당해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그 근육의 그 마비처럼 예.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극심한 근육통에 예. 좀 그 이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예. 앞손을 거의 맞습니다. 못 썼던 것 같아요. 예. 그게 1라운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쳤어요. 예. 예. 지금 영상을 보면 1라운드에 거의 앞손 그 예. 그러니까 잽이죠. 예. 앞손 잽을 거의 못 썼거든요. 예. 이게 돌리는 훅에서도 예.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 그게 이제 1라운드를 굉장히 예. 힘들게 예. 만들었던 예.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오, 네. 자 이제 하이킥 예. 중간 잘 들어갔고 아 여기서 예. 너무 쫓아들어갔어요. 예. 좀 거리를 두면서 쳤어야 되는데 예. 어 지금도 이제 앞손 쓰는데 앞손에 힘이 안 들어가죠. 네. 아 이런 거는 요런 건 조심해야 돼요. 네. 요런 거는 그 발길질을 하고 몸이 이렇게 휙 돌아가 버리는 건 제가 그 평소에도 네. 얘기하지만 굉장히 안 좋죠. 네. 네. 저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쫓아 들어오면서 그 후려차기 하이킥을 날리면 다운각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등을 돌리고 도는 건 이제 위험한. 네, 여기서 이제 고의 뭐 이렇게 장애로 나간 걸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반칙이 될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네. 되겠다. 다음 경기할 때 절대 등을 보이면 네. 안 된다. 네, 요거는 명심을 해두고. 아, 여기서 낙함. 낙함 들어갔는데 네. 조금 그 들어가긴 했어요. 네.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헤드기어 때 헤드기어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글러브까지 끼니까 여기 맞고 예. 양면 펀치처럼 튕겨나왔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에서 낙함을 할 때는 이 너클 파트를 위에서 밑으로 찍듯이 이렇게 예.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끝에 걸리면서 예. 튕겨나왔어요.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정타가 예. 들어갔으면 굉장히 좀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낙함이 들어갔으면 예. 사실 바디로 연결이 예.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갈럭키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예. 팔이 예. 통증이 계속 있어서 뒷손 연결이 좀 맞습니다. 어려웠던 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낙함 주고 제갈럭키. 아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예, 중간 들어가고 오 여기서 이제 고경탁 선수가 예, 계속 러쉬를 예, 러쉬 들어오면서 어, 두 방 그리고 세 방 네 방 예, 요때 이제 저는 사이드로 돌기를 바랬는데 예. 거기서 맞으면서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예, 그래도 어 굉장히 이렇게 맞으면 지금 조금 머리가 울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창희 선생이 밀리지 않으려고 네. 어 잘 버텼어요. 네. 잘 버티고 잘 받아치고 네. 예, 여기에서는 확실히 그 절권도의 공영탁 선수가 네. 예, 좀 우세였죠. 네, 맞습니다. 예, 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뺏겼어요. 네, 1라운드 예, 근데 요게 그 계속 이어졌더라면 위험한 아, 위험한 게 아니라 졌죠. 졌죠. 하지만 어쨌든 잘 버텨내고 네.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죠. 네. 여기서 이제 저 좀 아쉬웠던 게 아 이렇게 지금 하이킥 잘 들어갔는데 장대 차고 바로 후려차기로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사실은 지금 고등발제 어둠으로 네. 차는 게 잘 들어갔는데 요거를 우리가 극진에서 쓰려고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극진에서는 잘 못 썼어요. 네, 워낙 이제 압박이 심해서 네. 발차기 거리가 안 나왔는데 극진을 상대로 연습했던 걸 절권도에서 네, 잘 들어갔죠. 네. 어우 여기서 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거의 이때는 지금 이제 막 쫓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이드를 탔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직선상으로 보니까 지금도 이제 사이드로 예, 보니까 예, 방향이 꺾이면서 예. 상대방 주먹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역제 밟기 예. 사이드로 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도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주먹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앞손을 저는 못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네, 하이킥 잘 들어갔죠. 네. 네. 자, 10초 남았고 네. 네, 계속. 아, 너무 지금 뒷소리만 응지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그 바랬던 게 그렇게 계속 펀치 러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어차피 앞손 쓰기가 힘들면 네. 앞손을 페인트성으로 주고 네.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좀 이렇게 아. 그 턱걸이로 예. 네, 턱걸이로 좀 승부를 몰고 싶어서 계속 이제 예. 턱걸이 턱걸이를 예. 외쳤는데 이제 요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 레드선이 됐어요. 예. 네, 체력적으로 그 많이 좀 부담을 느끼면서 예. 사실 이제 세컨 얘기가 잘 안 들리는 시점이었죠. 예. 네, 어땠어요? 이때 그냥 밀리지만 말자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때는 좀 선생님 말씀을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거의 잘 못 듣더라고요. 네. 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절권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면 바로 쫓아 들어오는 네. 게 있거든요. 네. 커트 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앞손으로 주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턱걸이로 네. 받아차고 이제 그, 네. 그 하이킥을 계속 날리길 바랬는데 네. 지금 이제 스탠스가 무너지면서 네. 계속 막 쫓아다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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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 ITF 태권도에서 했던 슈퍼맨 펀치처럼 맞습니다. 지금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막 앞으로 네. 달려가면서 때리니까 펀치에 네. 힘이 하나도 안 실리는 거죠. 네. 이게 중심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펀치는 파괴력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때부터는 고경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최창희 선생도 마찬가지고 둘 다 중앙에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네. 둘 다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네,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는데 네. 1라운드에서는 펀치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런데 좀 그 1라운드 후반부에 네. 하이킥이 네. 적절하게 휘어차기가 유효하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 네. 이제 레벨을 좀 네. 맞춘 상태에서 끝난 게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라운드 끝난 시점에 우리 창희 선생님 어떤 기분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 너무 힘들다. 힘들다. 그래도 내가 연습한 거를 최대한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손에 대한 좀 불편함은 어땠어요? 이때는 네. 앞손을 아예 거의 못 써가지고 네. 그냥 없다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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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각자 코너로 네. 돌아가서 네. 네. 이제 이제 나오죠. 네. 체력이 중요하다.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네. 스탠스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서 주먹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네.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여기서도 이제 제 주문을 네. 하죠. 네. 들어가서 치고 사이드 네. 네. 계속 이제 옆제발기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네. 네. 앞손 많이 맞았죠. 네. 그렇죠. 네. 예, 눈에 보였어요. 뒤통수에 보였어요. 네. 우리 그 창희 선생이 그 지금 뒤통수에 급하다 하는 게 네. 되게 많이 보였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절권도 세컨에서 네. 요게 이제 그 후려차기가 정타로 네. 들어가면서 그 고영탁 선수 고막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그 절권도 리뷰를 보니까 네. 고막이 찢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이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사실은 부상 없이 경기를 겨뤄보는 게 중요했는데 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죠. 네. 그렇죠. 이제 제이슨 리 사부님이 지금 주먹 공격은 확실히 1라운드에서는 절권도가 좀 많이 앞섰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발차기에 대한 부담감이 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발차기에 데미지를 입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권도를 만났을 때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절권도의 무브먼트가 워낙 빠르잖아요. 네. 네. 이 순식간에 빠른 그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좀 전략적으로 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1라운드에서는 절권도의 빠른 주먹 공격과 발 공격에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공격이 빠르고, 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그 3분 2라운드라는 경기를 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한테 그 유리한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네. 네. 경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런 3분 2라운드, 3분 3라운드 이런 경기를 스파링을 꾸준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절권도의 수련 과정은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수련을 그 스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흐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2라운드에서는 확실히 그 부분이 좀 들어가졌어요. 그쵸. 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이제 예, 지금 좋았죠. 뒷선 카운터. 이제 도는 거. 예, 바로 이거죠. 예, 옆으로 도는 거.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왼손으로 때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바로 공격 선수가 이거는 진짜 그림같이 받아쳤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받아친 거하고 구경탁 선수가 받아친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찬희 선생이 받아친 거 앞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네. 근데 구경탁 선수는 축을 잡고 네. 돌리면서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네, 맞습니다. 네. 치면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주먹으로는 확실히 지금 좀 열쇠 있는 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죠.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창희 선생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고경탁 선수도 그 공격을 하려고 앞으로 오는 찰나에 중심이 앞으로 중심 이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든 발질로 강하게 정타가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운,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네. 요때 어땠어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고든 발질을 정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 다 네. 들어갔을 때 좀 더 늦게 일어나나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그 닿는 순간 네. 요건 걸렸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좀 모르겠게 제가 봤을 때 기억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 달려갔어요 찬희 선생님. 네. 왜 그랬어요?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네. 네. 뭐 이럴 필요 없었는데 왜 달려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경기에 너무 집중하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양감독님이 먼저 교류전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고 네. 이제 카운트를 세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탁 선수가 일어나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압박을 주문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데미지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방금도 찬에서 차고 돌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건 진짜 안 좋아요. 예. 이런 건 다음 스파링에서는 절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한테 특훈 받을 수 있어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바디 두 방.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갈려가 선언됐고 여기서 계속 앞손이 저는 지금 아쉬워요. 요게 이제 앞손 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뒷손으로만 되고 지금 하이킥도 들어가고 뒷손 스트레이트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턱걸이가 안 들어간 게 아쉬웠고 이게 앞손에서 그 낙함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뒷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리에서 좀 아쉽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금 고영탁 선수가 발을 들 때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낭심성 예. 조금 예. 저도 영상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졌죠. 예. 요거는 그 저기 봐 삿포대를 차지 않았으면 반칙배를 당할 뻔했습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안 봤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둘 다 완전히 체력이 떨어져요. 걷지마.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낙함도 힘이 없어요.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때도 정말 보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창희 선생 체력에 자신 있다고는 했지만 요 정도 되면 이제 사실 3분 4라운드째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말 그 긴장감이 많이 드는 시합에서 4라운드는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주먹을 뻗고 발을 뻗는 이 낙함도 아쉽고 여기서는 거의 뭐 이제 제가 뒤에서 세컨을 볼 때 경기가 끝났네요. 그냥 뭐 가도야 뭐 낙함 뭐 이런 거 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 끝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리가 걱정했던 건 사실 우승까지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 1회전에서 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했던 건 택겨지더라도 정말 택견의 어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택견 기술로 상대방하고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네. 걸 보여주는 모습. 네. 네, 그거를 원했었는데 1라운드에서 네, 운 좋게 2로 네. 올라갔고 2라운드에서도 사실 정말 그 창희 선생이 훈련했던 모습은 네. 그 훈련했던 노력의 모습은 네. 사실 극진과의 경기도 아니고 네. 이 결승전에서 1라운드도 아니고 네. 이 2라운드 후반에 네. 정말 모든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도 정말 도저히 손발이 안 올라갈 것 네.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손을 내고 네. 발을 차고 네. 이런 투지 네. 네. 투지를 보여줬다 네. 네. 하는 게 우리가 이번 그 청아제일 무술 대회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우리 창희 선생 어떠세요? 이거 보는데 좀 울컥해가지고 네. 무슨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네. 네. 저는 정말 네. 이거 보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잘했다. 승패를 떠나서 정말 투지를 보여줬다. 네. 네. 저는 정말 너무 마음속으로 칭찬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상대편인 우리 구경탁 선수도 정말 완전히 체력이 다 빠졌거든요. 네. 더군다나 어쨌든 창희 선생은 이렇게 전문 무술인이잖아요. 네. 여기서 꾸준히 운동을 네. 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고영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직장이잖아요. 네. 네. 직장인이고 직장생활 끝나고 또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네. 입장이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 창희 선생이 앞설 수밖에 네. 없는데 창희 선생보다도 훨씬 더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돼서 고영탁 선수야말로 정말 손발이 안 올라가고 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네. 계속 이제 큰 공격들을 많이 당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 견뎌내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런 게 무술인의 네. 모습인 거죠. 네. 이게 무술을 수련하는 자세예요. 네. 사실 손발로 뭐 주먹질을 하고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건 경기를 하다 보면 스파링을 하다 보면 승패는 늘상 있는 네. 일이잖아요. 근데 무술을 수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이게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네. 네. 이게 무술을 수련하는 이유인 거예요. 네. 이게 무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훈련한 걸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아요.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훈련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삶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다는 거죠. 네. 그게 무술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최창희 선생도 정말 훌륭하게 보여줬고 고경탁 선수도 정말 훌륭하게 보여줬다. 네. 이런 모습들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네. 네. 꼭 이런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다. 네.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너무 막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네. 너무 이제 올라와서 네, 막 이렇게 흥분되게 얘기했는데 정말 무술의 시합을 떠나서 너무 정말 교훈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글러브 벗고 네. 네. 정말 이게 네. 잘했다고 하는 게 정말 무거운 한마디입니다. 네. 정말 잘했다고 네. 네. 여기 나오네요. 네. 팔이 이렇게 됐다는 거 스피드랑 압송 그쵸 스탠드랑 압송 아 우리 고경탁 선수 정말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맞습니다. 쓰면 그렇게 체력이 떨어져도 네, 정말 멋진 투지를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체력이 그렇죠. 네.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네. 체력의 중요성을 네. 네. 느꼈죠. 네. 고경탁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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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이슨 네. 이사모님 멋있게 얘기하십니다. 네, 네. 후회 없이 했으면 됐어.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후회 없다고 권희탁 선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멋진 모습입니다.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아 다시 봐도 감동적이네요. 어, 저 여기서 당황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큰절을 했어요? 갑자기, 네? 아 이게 네. 워낙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를.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막 네. 항상 선생님께 네, 감사드린 것밖에 없어. 제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의 그런 지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최창희 선생이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자의 그런 모습을 사실 스승이 아무리 제가 아무리 너 해도 본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우리 최창희 선생이 정말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이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창희 시합을 한 창희 선생이 가장 고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옆에서 이제 도움을 준 거죠. 정말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를 네.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네, 솔직하게. 네. 그리고 이제 큰절을 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 왜 이러지? 얘 또 예의 바른 척하네. 네. 그렇게 네. 아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서 네. 우리 인사하고 네. 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일단 스승과 제자의 네 보이지 않는 마음이랑 또 황인호 선생님 말씀도 말씀하셨는데 제 인터뷰가 이렇게 울림을 줄지 몰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오랫동안 상처를 받는다고 네. 했던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요게 시합은 선수들이 알지만 스승님이 그렇죠. 이 프로젝트 내내 정말 스승님들이 그 제자를 아끼는 마음들이 너무 잘 표현됐었고 또 제자가 스승을 위하고 네, 선생님한테 따뜻하게 그 존중하고 예의를 표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 예, 퇴장을 합니다. 네. 이제 다 끝나고 표정이 아주 그리고 너 아직 멀었어.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만하면 네. 안 되죠.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정말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 이제 첫 발을 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곳. 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네. 공단 선수 또 정말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네. 아, 여기서 몰랐어요. 다친 데 없으시죠? 그랬는데, 네. 귀가 저는 그냥 살짝 맞아서 네. 이렇게 좀 그 여기 우리 맞으면 이렇게 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명 올 때처럼 잠깐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공단 선수가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어서 네.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뭐랄까 우리 그 공희탁 선수의 이렇게 이 모습 네. 울먹 네. 하는 모습 그리고 네. 인터뷰할 때 또 이제 우리 이재성 선수님의 오늘 고생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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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둘이 너무 네, 좋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딱 드러납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네.
저는 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별을 응원해주셔서. 네, 특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편은 승부도 승부지만 이 한 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무술 수련을 과연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기술, 네, 그런 기술적인 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그대로 삶에 투영돼서 네, 무술을 수련했던 그 경험을 삶에 투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가는 네, 그런 과정으로 그 무술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잘 담아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택견 무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창희 선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택견의 투지를 보여줬다 네. 그런 면에서 이 5화는 정말 너무 좀 아름다운 네. 네, 감동적인 한 편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창희 선생님 또 그 느낌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루 내내 저도 너무 감동했고 그 스승과 제자의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시합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셨는데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거기서 이제 모든 얘기는 다 거기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눈을 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너무 아니요 네. 우리 택견은 네. 이렇게 항상 네. 울지 맙시다. 네, 울지 말고 네. 우린 좀 이렇게 네. 밝은 뭔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우리 택견하는 모습을 보면 네. 네. 하나 즐겁고 좀 밝은 기운을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우리 이렇게 네. 좀 밝게 그래서 어떤 분은 택견인게 예림담당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창희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므로써 좀 밝은 네.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창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전달이 됐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네. 5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1화에서부터 5화까지 봐주시면서 택견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창희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